습지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에게 개구리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특히 잠자리에게는 위협적이죠. 알을 낳으려고 수면에 내려앉는 순간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먹잇감에 접근하는 개구리. 알을 낳고 있는 왕 잠자리 한 쌍도 공격의 대상이죠. 개구리 사냥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운이 없을 뿐. 그렇다고 포기할 녀석이 아니죠. 금세 새로운 먹잇감을 포착했습니다. 물속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뒷다리를 이용한 점프력으로 몸을 날려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날렵한 사냥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더 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법칙. 그런데 밀리미터의 세계에서는 간혹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로 야심한 시간에 일어나죠. 해가 지면 사냥 활동을 접고 휴식을 취하는 개구리. 이 순간을 노리는 포식자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포식자. 20mm 정도 되는 큰 노랑태 먼지벌레입니다. 몸에 노랑태가 둘러져 있어 큰 노랑태 먼지벌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낮에는 썩은 나뭇잎이나 돌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움직이는 야행성 곤충이죠.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상상할 수 없는 사냥감을 노립니다. 바로 개구리. 사실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개구리, 두꺼비와 같은 양서류를 공격하는 양서류 전문 사냥꾼입니다. 이 작은 곤충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개구리를 어떻게 사냥할 수 있는 걸까요?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개구리를 한번 물면 1, 2분 내 등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다리로 뻗은 근육과 신경 조직을 파괴하는 전략. 개구리의 강점이자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냥꾼입니다.
추진력을 잃은 개구리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되면 포식자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개구리. 그 개구리를 잡을 수 있는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외형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길고 빠른 다리. 둘째, 뾰족한 턱.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주먹이죠. 한번 물면 단단한 등 근육을 순식간에 절단할 만큼 강력하고 치명적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날카로운 턱으로 살점을 먹기 좋게 자랍니다. 그리고 잡은 먹이는 등딱지가 벌어질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개구리를 사냥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기 냄새에 이끌려 찾아오는 이성과 짝짓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녀석들도 만찬에 끼어듭니다. 이제 개구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곤충들의 세계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땅에서 얼굴을 내미는 애벌레.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이 녀석은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애벌레입니다. 4mm 정도 되는 작은 몸집. 하지만 양서류 전문 사냥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애벌레도 본능적으로 개구리를 찾습니다. 이 작은 녀석이 종종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죠. 겁도 없이 개구리에게 다가가더니 개구리의 다리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근성은 어른 벌레에 뒤지지 않습니다. 갈고리처럼 휜 뾰족한 턱. 큰 노랑태 먼지벌레 가문의 후계자답습니다. 녀석은 개구리의 다리나 가슴에 달라붙어 체액을 빨아먹으며 성장합니다. 이 작은 애벌레는 세 번의 탈피를 거쳐 성충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보다 큰 양서류를 사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곤충은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